오늘은 어디 가려고? 저기 산청이에요. 황매산이라고 있어요. 이 가을에 가면은 억새 완전히 군락지예요. 가을이고 하니까 한번 산에 한번 갔다 오려고요. 출발. 옛날에는 산을 좋아하고 그만큼 자주 다니던 은숙 씨였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어느샌가 산을 자주 안 가게 되었다. 어느덧 황매산 군립공원 주차장에 도착을 했다. 화장실 갔다 왔는데 손 씻고 왔어? 물 스티스로 닦았어. 왜못 드셨다 물이 안 나와. 배고파. 뭐좀 먹고 가자. 등산로 입구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가기로 한다. 오늘의 점심은 육개장 같은 한우국밥이다.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을 먹고 이동하기로 한다. 오랜만에 산책을 나온 은숙 씨다. 벽과에 속하는 단연생 초본 식물인 억새풀이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수가 급격히 줄어든 은숙 씨. 그는 지금 무슨 기분일까? 오랜만에 산 타보니까 어때요? 숨차. 저 얼마나 걸었는데요? 10분. 이건 다그 보리수나 먹는 것 같다. 은숙 씨의 표정이 보이지는 않지만 심상치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다. 더워요? 예민해 보이는 모습이다. 몸에 힘든 게좀 쉬었다 가자. 산책 10분 만에 벌써 체력이 떨어진 모양. 체력이 날려면 촬영지. 여기서도 촬영 많이 했구나. 놀랍게도 저 촬영 팻말 한개 보고 하는 말이다. 멋있는 바위다. 날씨가 정말 좋은 날이다. 십몇 년 전에, 한 13년 전에 왔거든. 그때는 그냥 흙길이었는데. 산악회에서 옛날에는 흙길이었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잘 만들어 놓은 황매산이다. 조금 걷다 보니 해발 1000m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황매산 정상은 반대쪽으로 2km를 더 가야 한다. 여기서 황매산 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이쪽으로 와버렸다. 전 커피. 맛 좋은 커피 한 모금. 몸에 꿀맛이네. 힘들게 올라서 이 시원한 바람 맞고. 그럼 나는 저쪽 정상까지 놀러 갔다 올게. 여기서 좀 쉬었다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 이따 거기서 봐. 키 졌으니까 부산에서 봐. 여기까지 왔으니 혼자라도 정상은 찍고 가기로. 정상까지는 2km, 현재 시간은 12시 50분. 저 암벽 위가 정상이다. 바람이 세차게 분다. 계단을 오르니 급격히 체력이 다운된다. 하지만 얼마 전 지리산 천왕봉을 갔다 온 터라 이 정도는 끄떡없다. 조금만 숨좀 고르고 다시 출발했는데 도착했다. 2km 걸린 시간은 대략 32분. 생각보다 오래 걸린 시간이다. 하산하던 중 느닷없이 보이는 마을. 저 멀리 음악 들으며 앉아 있는 은숙 씨가 보인다. 길로 가, 끝내죠. 진짜 멋있어.
억새가 억수로 좋은 듯하다. 너무 안 맛있냐? 너무 맛있어. 오늘 애냐 힐링 너무 되네. 어머.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맛있잖아. 아 너무 좋아. 몸에 굿이하라. 아, 또 이쁘다. 빨갛게 이쁘네. 1년 중 한 번만 볼 수 있는 빨갛게 물이 든 단풍잎. 잠시 휴게소에 들리기로 한다. 이유는 소떡소떡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차로 갔냐? 빨리 와. 왜 거기서 서 있어? 너 화장실 간 줄 알고 막 기다리고 있었지? 그 앞에 서 있어야지, 그 뭐. 빨리 와. 뭐 하나 했네. 그럼 문을 열고 있어야지. 차에 있는 거 편하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온 줄 알고. 앉아. 뭐가 안 나와? 그 앞에서 좀 기다리든지. 맨 저쪽에서 기다렸구만. 화가 잔뜩 난 은숙 씨. 뭐?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